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성찬식이 있어서 가운을 착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의의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천만을 넘겼다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보다가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영화입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비현실 이야기를 오컬트적 장르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영화지. 영화의 내용은 좀 의심무시하죠. 한 몇 자리를 놓고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어디서 그런 길을 발견했는지 그런 무덤을 발견했는지 아무튼 그 깊은 산 언덕배기에 있는 그 묘를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풍수사인 김상덕이가 몇 자리가 너무 험지고 악지여서 이거 잘못됐다가 줄줄이 초상을 입게 된다. 그래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신세대 연무당 아주 젊은 여자 무당이 구슬하면서 하면 되잖아 알면서 말이야 그래갖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구슬하면서 파묘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땅은 극지였고 악지였습니다. 묘 속에 숨어있던 일본의 도깨비가 정령으로 나타나 야, 있을 수 없는 얘기. 영화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세상에 뭐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 국가대표 공인 8단도 이렇게 봤대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나도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일본의 정령과 싸우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항일정신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공포스러우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정원사님 모시고 같이 봤는데 저까지가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콱 죽어라. 영화이니까 그게 되지. 사실이 이러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어요? 근데 지금도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산 사람에게는 양택이 중요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음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뱃자리가 험지고 악질수록 정말 이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왕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를 쓸 때 햇빛 잘 뜨고 양지 바르고 물 흐르지 않는 곳에 모시는 것은 그거야 정당한 얘기죠. 근데 뭐 나침반을 놓고 뭐 우리 가끔 내가 학원식으로 가서 보면 풍수사가 와가지고 이리 삐뚤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 여러분 노래 불러보라고 그냥 뭐라. 찬양 불러보라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험지가 있고 낙지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평안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스러운 세계도 있습니다. 윤택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혹독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흉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험난하고 혹독한 세계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낙지를 좋아하고 윤택한 세계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도다. 나 이 얘기 읽을 때마다 마음이 꺼름칙해요. 저는 토요일이면 막 불면증이 오거든요. 소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자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날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삼조컷 하나 둘 셋 고급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토요일 날도 그냥 무조건 뵈게 되면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근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험지로 보내요. 왜 그렇게 악재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세계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니 말이죠.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믿기에, 너무나 아끼기에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그랬습니다.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요 거듭났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참 아들 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야, 참 아들이야, 참 아들이야. 우리 정권사님이 저한테 사이라고 안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그는 나의 참 아들이도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로 양육받은 예루살렘에 갈 때 참 아들과 함께 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참 아들로 양육받은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막 그냥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땅 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명, 5천명, 그러니까 막 대거리로 모였어요. 막 그냥 수만 명이 막 한꺼번에 막 모이는 거야. 그냥 솔로몬 광장에서, 행각에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요, 이방인들이 섞였어요. 이방인들이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 아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증인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설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런 것이지, 설마 저들에게 구원이 말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이다, 똑같은 은혜가 임하더이다, 똑같은 기적이 임하더이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와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15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찜찜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디도를 내세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디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디도는 이방인의 구원의 열매의 모델이라고 아마 내세웠을 것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출석을 쿨하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 디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페드로의 그 변명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디도는 하나님과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디도는 그뿐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했어요.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전서,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눈물로 쓴 편지지만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그 편지를 눈물로 써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여러분, 디도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눈물로 쓴 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가슴에 싹 품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냥 전해줬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디도는 굉장히 감화력 있고 웅변력 있고 스피치, 뭐라고 할까요? 뭐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 똑같은 연설문도 누가 낭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감성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호소력 있는 소리로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기쁜 낭보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야,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바울이 참 디도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귀한 일을 맡기마. 그 일이 뭐냐,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근이 있고 막 그냥 그 뭐 아주 그냥 재난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교회를 돕자, 모교회를 돕자. 예. 여러분, 우리 그 서울로 말하면 130년, 140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고 받았느냐, 누구에게 맡겼느냐, 디도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여러분, 그 일을 맡겼더니 디도가 얼마나 또 능력이 많던지, 세상에 헌금을 막 넘치게 넘치게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더구나 시험든 교회, 시험든 사람한테 11주도 똑바로 하시오. 왜 그렇게 인색이 빠졌어? 똑바로 하시오. 맨날 자기만 묵근형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그러면 시험들어요. 우리 정원사님은 막 하고 싶어갖고, 정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시험 들어요, 그러면. 근데 디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 디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요 고린도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웃 교회도 잘 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해보셨습니까? 막 억압이 오고 막 압박이 올 정도로 말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 헌신의 꽃을 피워보셨습니까? 이 디도의 영향력이요. 여러분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디도의 영향을 받은 저 마게도니아야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창의적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우러나서 자원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빡빡해서 안 돼. 힘들어요. 헌금 가져와 놓고 화장실에 가서 다시 집어넣어버려. 그냥 화장실에 가서 일부 빼버려 또 그냥.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된대. 은혜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 큰 밤 내 주 잊어버린 것 다 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나의 신실한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하.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열두 제자도 칭호받지 못한 이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디도는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목사의 멸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얼굴이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도를 데리고 다녀야지요. 여보세요 디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내 자랑이고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하필이면 그리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딱 남겨뒀어요. 그레데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여 킬로에 위치한 아주 큰 섬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레데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어. 갖고 막 은혜를 받아버렸어. 성령 받아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수많은 족속 중에 그레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레데 사람들에서 복음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레데가 어떤 섬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레데라는 말은 크레티조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크레티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그냥 도둑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동네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당시 헬라 현인 7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레데는요, 이런 표현을 써. 아무개는 그레데인처럼 거짓말을 하다. 아무개는 그레데인처럼 거짓말하다.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 쓴. 그러니까 그레데는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옛날에 여러분 전철역에서 옛날에 기차역전에서 쓰리꾼들 많았잖아요. 쓰리꾼들요. 아이고 잘 있었어? 하는 순간에 가방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서울역 앞에 많았습니다. 용산역 앞에. 요즘은 이제 그놈의 그
도깨비 같은 CCTV가 있어서 그런지도 잘 못하지만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러면 쓰리꾼들 기차역에서 싹. 오늘날도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욕망이 가득한 사람, 쓰리꾼들, 사기꾼들, 예,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아주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러면 지방의 그 지역의 특색을 따라서 이름을 짓잖아요. 냉천동. 찬물 졸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 확 찌그러버리면 눈을 확 떠버리잖아요. 냉천동. 예. 부산에 온천동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나니까 온천동. 온천동. 예. 추운 사람은 온천물 딱 찌그러면 아이고 뜨뜻하다. 우리가 사는 죽전은요. 여러분 뭐 분당도 있고 하지만 죽전은 대나무 밭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나무 밭이. 지금도 우리 교회 뒷산에 가면 대나무가 축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그레데는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을 중심으로 온갖 미신과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이런 그레데에다 남겨두었다 이 말이죠. 야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해야지. 아무리 험난한 여행도 아무리 고독한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외롭지 않는데 왜 거기다 남겨두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한 후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일을 보충하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험지에 남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리더십을 세우려고 자 디도서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어. 아직 이루지 못한 분명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디도 네가 해. 야 바울에게 아주 충직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요. 인정받은 사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장로의 리더십, 오늘날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을 반드시 이루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집이야. 제단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움.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이란 말은 뭐 건물만 세우고 뭐 사람만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들의 총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고 또 처치 플랜팅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교회가 레디컬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변해야 되죠. 당연히 교회는 시대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은근하게 신팬덤 처치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몹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전통적인 교리나 신학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은근하게 부인하려고 해요. 그 참 하나님 중심 사역보다는 휴먼 중심, 인간 중심, 청중 중심, 예수님 추종자에서 청중 팬덤으로 그리고 자기 팬덤으로 이끌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하나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휴먼 청중 중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청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새로운 컬러, 색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 김두현 박사님은 슈퍼팬던 리더십이라고 이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슈퍼팬덤 처치죠. 이런 건 다시 말씀드려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아야 15년, 그는 10년이면 끝납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변해요. 아무리 깊이 있는 철학, 문학, 인문학, 심리학인 설교, 또 뭐 휴머니즘 이런 건 밑바닥에 금방 보이게 되었어요. 다 보릉나요. 다 보릉.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디컬하고 변태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문학이 깊어도 그건 바닥이 다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해라. 거기에다가 당신의 열정을 부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의 복음이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아이 참, 그거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뭐 그렇게 플러팅 신자들은요 뭐 자꾸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대체 인물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체 인물. 어차 이거 올바른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플러팅 유령 신자라고 그래요. 떠돌이 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팬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경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새로워지되 언제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래 청중의 뭐 심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치는 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기 역사하시 나 경배 주경.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타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팬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카르텔의 특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서 플로팅 신자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생짜배기를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이 와야 돼. 불신자. 오늘 또 우리 김진애 장로님도 불신자를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을 세상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변호사님을 다 교회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감명이 깊다고. 당연히 감명이 깊으셔야죠. 여러분 떠돌이 신자만 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뭐요? 본유적 설교가 돼요. 본유적. 본질과 고유한 복음의 가치를 담아내야 돼요. 항상 그 설교 안에 십자가란 말이 안 나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베이스 캠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심미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 성경을 빙자한 내 확신, 내 카르텔, 내 이데올로기, 나의 의지, 나의 확신,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엘리트들의 교만이자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에는 통달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세움의 본질을 몰라요. 처치 플랜팅의 이그노런스라고 해요.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맨날 새로운 것만 찾아요. 그냥 맨날 새로운 것만. 결국은 미스터롯 아니라 미스터트롯 아무래도 결국은 돌아가는 게 남진과 나훈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은퇴해도 남진 양은 은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퇴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는 날까지 노래 부르는 거지. 저도 은퇴 안 합니다 여러분요. 법적으로는 은퇴해도 여러분 설교는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드레싱하고 그냥 워딩하고 말이요.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휴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이게 정상적인 교회 세움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 카르텔을 세우는 거예요. 난 참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도는 적어도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절대로 자기 팬덤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제 이 창업군주지요. 설립자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오면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념과 신념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복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디도가 만약에 자기의 카르텔을 세우고 자기 리더십을 세우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자기 뽐낸 척하면 여러분 바울은 죽어요. 예수도 죽어요. 자기 팬덤을 이루고 그야말로 신 팬덤 처치를 이루어서 자기 팬덤 리더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만하니까 디도에게 그 사역을 맡겼겠고요. 여러분, 그럼 디도가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막 장애물이 있잖아요. 막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냥 매 맞아 죽고 말이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랬어요. 디도에게 여러분 애가 없겠습니까? 디도라고 무슨 예의가 있겠어? 수많은 난투들이 있을 수 있었고 더더구나 여러분 쓰리꾼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요. 아이 디도가 경건하게 살고 음란하지 않는데 막 디도에게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막 그냥 막 요즘으로 말하면 이념으로 그냥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프레임을 만들어서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디도는 그 안티세력을 버티고 다 있었어요. 사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연히 내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자기 무려 바울과 실라 함께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는데 까지끔은 사명의 생명이다, 사명의 눈물이다, 사명의 은혜다, 사명의 축복이다.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로.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부름. 예, 디도가 이렇게 꼿꼿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거든요. 이걸 아마 바울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걸 디도가 모를 리가 있나. 바울에게 억수로 많이 들었겠죠.
어른 티도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했을 거예요. 티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긴 이유는 바로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합니다. 넌 절대로 네 인기를 끌거나 네 팬덤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추종자로 만들고 예수님 팬덤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팬덤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세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역을 한다. 언제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를 의지하면 안 된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고 너에게도 호소력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거짓 뉴스, 인포데믹 가짜 뉴스가 있어도 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너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알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에게 이 말을 남겨놓고 그레데에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할수록 우리를 험지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지에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핍박, 이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하러 가는데 환영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시침 밑에 그 저 미친 사람. 아이고. 아,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죽음되게 하고 죽음을 헛되게 하고 죽음을 폐지하고 죽음을 완전히 죽음되게 하는 의미 있는 죽음이요, 가치 있는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험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악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 교구도 보면은 꼭 좋은 교구만 가면 가려고 그래요. 저 멀리 있는 동탄이나 저쪽에 있는 성남,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랑할수록 험지로 보낸다. 아,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화순 폐감교회 가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돈이 억수로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돈밖에 자랑할 것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돈이 그냥 수조 원이 돼가지고 아예 어이 소서방, 기왕이 목회를 하려면 어디서 뭐 지하실을 개척을 한가, 이 사람아, 땅 사가지고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줄라네. 자,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으면 내가 어때요? 내가 우리 권사님 들으라 소리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겠어 안 교만하겠어? 당연히 교만하지. 근데 참 옳은 소리지만 기분 나쁘게 대답하시네. 여러분, 교만하지라 그러고 있네. 교만하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요, 부부간에 옳은 소리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당연히 교만하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교만하죠. 내가 처음부터 개척도 안 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딱 40대에 딱 부임을 하면 내 목에 기부스? 아이고, 여러분 기부스가 미지가 아니라 독일지를 차고요. 안녕하십니까, 나 서강성 목사 옷이다. 내 기질상 그러고도 남아, 그러고도 남아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지나 악지의 상황이 놓였다고 낙심하고 불평한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세계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역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반열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주 예수님은 유월절을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 예식 대신에 당신의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계속해서 이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내 몸이요 살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내 몸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한 떡을 받으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잔을 받으면 그 잔은 주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고 부활의 역전을 경험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떡을 받습니다. 마른 떡이지만 주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며 씹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 즙이지만 주님의 피라고 여기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죄를 이기며 부활의 역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떡은 그리고 이 잔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은 이것을 떡을 헛되게 하고 잔을 무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생명으로 이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초가 크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지덕지 않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처먹들도 타 울고
사람하게 되었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으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확인하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힘으로 영생의 힘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짝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층 3층에서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찬미하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육신은 고통스러우셨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여 아마 행복의 웃음을 지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귀한 성례식을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귀한 성찬이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가 되고 보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김을 갖는 믿음으로 언제나 부활복음을 전하며 부활복음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